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예, 저는 청주에 있는 서원대학교 호텔 외식교류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용 교수입니다. 아, 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위원으로 나오셨는데 예. 어떤 종목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는지. 예. 오늘은 식품 조각인 카빙을 오늘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카빙 굉장히 좀 저희한테 생소한데 예. 정확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식품 조각은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좀 발전을 상업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보여주기식의 지금 작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게 음식 속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지금 굉장히 이 퀄리티가 높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우리나라도 일본을 조금 더 빨리 좀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본 같은 게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는 그 뭐 과일이나 식자재에다가 조각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걸로 갖고 뭐 작품으로 갖고 이걸로 갖고 마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고부가 같이 형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하나를 칼로 뚝뚝뚝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 10,000원짜리가 되는 게 네네. 이게 또 조각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100,000원짜리가 됩니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네네.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발전을 지금 많이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음식에도 그냥 음식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그 음식마다에 잘 어울리는 이런 식품 조각을 해서 위에다가 올린다든지 옆에다가 이쁘게 두게 되면은 그 상품의 값어치가 훨씬 더 업이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식품 조각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도 핫하게 지금 뜨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한민국 향토 대전에도 제가 이 대회를 처음 또 시작을 했습니다. 카빙 분야로요? 예, 예. 네. 처음 이 대회에, 대한민국 향토 대전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 대회를 또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가 네. 굉장히 여기 나오면 꼭 대상을 저희 학교가 갖고 가죠. 네. 카빙에 대한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